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이 말씀은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인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전에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제게 주셨던 은사가 있었는데 그 은사가 첫 번째 은사가 지혜의 말씀이며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할 테니 오늘 성경은 잠언 3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제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도구 삼아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와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전체를 깨뚫는 약 49절 가까이 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하심이 언제 이오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오리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면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한 궁금했던 것은 언제 주님이 임하시는지 그리고 주님 세상 끝날은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끝날에는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느냐면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 실족이라는 말은 특히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져서 결국은 그들은 예수를 떠나버리는 오늘 한국교회 정서가 그렇습니다. 수많은 1200만 한국교회가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점 그 수는 쇠퇴해가며 줄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날의 징조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 종교로 옮겨가는 사람들, 세상길로 가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실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할 것이며 그들을 서로 잡아주며 서로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이 미움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은 식어집니다. 정오와 미움으로만 가득 차버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좀 더 세상 끝에 일어나는 징조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예수님이 다음 같은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신문지상을 덮고 있는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어느 기사를 봐도 별로 그 유쾌한 기사가 없습니다. 웃음이 나오는 기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 집안에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시대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부모님이 주무시는 자리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자신 낳은 아이를 병에 갖다 버리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속엔 사랑이 식어져서 짐승처럼 야수처럼 변해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연휴 동안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 365일 가운데에서 가장 폭력 사건이 가정폭력이 가장 심한 그 기간이 언제냐면 명절 기간입니다. 특히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폭력에는 어느 폭력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을 가하는 폭력이 있습니다. 요사이 학원가에는 청소년 폭력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학생, 여학생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은 어떻습니까? 꼭 주먹질만 해야 되면 폭력입니까? 어느 폭력이 있습니다.
그 언어 폭력이 누구에게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말로 비수를 꽂는, 심장을 꽂아버리는 이런 평생 빠지지 않는 이 언어 폭력을 우리는 가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내뱉어 버립니다. 과학이 발달할 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혈기가 점점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위대합니까?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과연 나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으로, 때로는 모태 신앙이라고 자랑하는 내 가정, 목사의 가정이며 장로의 가정이며 안수 집사의 가정이며 권사의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 가정, 나는 소위 집사라고 말하는데 내 가정은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내용 속에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전부 나한테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다 보면 능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사람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결론으로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불행히도 다 버려져 버렸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폭력입니다. 무차별 폭행하는 사람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사람들 전부 외면합니다. 아예 버려버립니다. 첫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났던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가인이,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했다는 말은 혈기가 올라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신의 이 분노를 삭히질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안색이 변했다 했습니다. 혈기가 가득합니다. 이 사람은 같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잇, 아우, 아벨을, 창세기 4장 8절은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가인 손에 아벨이 죽었습니다. 폭행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했는데 사람을 죽였습니다. 가인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십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이 가인은 하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 아브라함 집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과 이삭이라는 배다른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놀리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희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희롱이란 말은 이 말 속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때리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형이 동생을 폭력을 썼습니다. 언어 폭력을 합니다. 육체적인 폭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마엘은 버려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은 이스마엘은 집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쫓겨나버립니다. 세 번째 사람, 야곱 집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에서라는 형이 있었고 야곱이라는 아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가장 화목하고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형 에서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사람은 야곱을 죽이려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에서를 가리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냥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날만 새면 사냥꾼은 남의 생명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항상 매일같이 남의 피가, 생명의 피가 이 에서 손에는 묻어 있습니다. 그런 폭력자입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버려져 버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 쓰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시몬과 레위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몬과 레위의 누이 동생인 디나가 세겜 추장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시몬 레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혈기와 분노로 사람을 죽였도다. 그러므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을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최초의 살인자이며 폭력자였던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고 또 시몬 레위도 저주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가족은 어떻습니까? 최소한 추석 연휴 기간이라도 어느 폭력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다시 성경을 소개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위대하게 하나님 서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위대하게 서시기 전까지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모세는 120년까지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인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40년, 40년, 40년. 전반기 40년은 이 사람은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권력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부귀영화가 있고 이 사람은 젊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왕학을 공부했던 세상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말을 잘하기로 유명한 달뱅가였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정치가이며 무예가이기도 합니다. 무술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조건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 하나님 쓰임받지 못하고 그는 실패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폭력을 행사했는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때부터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 지옥의 사막이라는 곳에서 40년을 이 사람은 홀로 살아가게 됩니다. 초라한 노인이 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젊음이 없습니다. 가진 재물도 없습니다. 부귀영화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세상 지식도 없습니다. 이 사람을 돕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사막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왜 이 모세를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나이 80이면 이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땅을 떠나려고 이 사람은 준비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당시 그 시대에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혈기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폭력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비폭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이 시대에 사회에서 폭력이 사라져야 됩니다. 특히 내 가정에서 폭력이 사라져야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 교회 안에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중간에 버려져 버립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은 이 사람 스스로 자살해 버립니다. 그 동기가 어떤 동기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성경 말씀을 한 군데로 우리가 폭력해서 그 말씀을 맞춰보면 이 사람은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가장 귀하게 서시려 했던 다윗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무려 약 15년 동안 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천명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폭군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의 말로는 비참하게 자살로 마감해버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이 사람은 평생을 70평생 그런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역대상 22장 8절은 이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성전 건축은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너는 폭력을 많이 행사했으며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 새로운 직분자들을 또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1년 동안 이제 직분자가 세워지고 나면 다시 1년 동안 기도 들어갑니다. 늘 텀텀이 기도합니다. 저 자리에는 하나님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 안의 직분은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전부가 봉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정을 통해서 직분자들을 세우실 때에 이 직분자들이 반드시 감사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때때로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직분을 주실 때는 영광스럽게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너 하나님 성전 일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감사하게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과연 이 시대는 살인이 어떤 것이 살인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말씀하시기를 성경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영적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영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우리가 짧은 인생입니다. 인생을 어느 시점에서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되었고 그 설아에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몇십 년 길지 않습니다. 그 긴 세월도 아닌 이 세월 속에서 서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내가 참으면, 조금만 양보하면, 조금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감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 나아가서 이 사회가 폭력이 없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남북이 전쟁하지 않는 하나님 비폭력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산하대로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군병들과 함께 성경은 요한복음 18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종 말고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이 말고라는 사람은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그때까지도 칼을 갖고 다닙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대제사장 종의 귀를 베어버린 이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5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이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을 때 귀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피가 철철 흘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 사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실 수 내가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라면 어떤 숫자가 될까요? 한 군단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천명에서 6천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 군단이 3천명으로 계산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두 군단은 3만 6천명의 천사들이 됩니다. 이 천사들은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천명을 한 군단으로 얘기한다면 7만 2천명을 한꺼번에 주님 말씀 한마디에 천사들이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천사 한 명만 오면 나라의 운명을 뒤바꿔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그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면 나는 폭력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내가 피를 흘림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은 하나님 뜻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전혀 그런 폭행이나 폭력을 하시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히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른쪽 귀가 떨어져 버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온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에게 떨어진 귀를 주님이 다시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원수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귀를 고쳐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잡으러 왔습니다. 죽이려고. 그런데 예수님 죽이려는 자한테 주님은 자신을 죽이는 그자한테 오히려 사랑으로 귀를 고쳐주시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주여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소개했던 8명의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포괄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있습니다. 너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그 손에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 폭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너희가 논쟁을 하고, 이 논쟁이 무엇입니까? 말로 심하게 다투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이 사람 금식기도 응답 안 됩니다. 폭력을 행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일까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능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늘 내서 불도 끌어내리고 이런 귀신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행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이 능력만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이 바꿔져 버립니다. 잠시 전까지 폭력적인 언어를 했던 사람이, 상스러운 소리를 했던 사람이, 입에서 욕이 터져나온 사람이 성령을 받은 첫 번째 현상은 말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로 바꿔지고 사랑의 말로 바꿔집니다. 위로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함께 하시는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언제 마귀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마귀가 들어갈 때 예고하고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 한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생각 속에 집어넣었다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 속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마귀영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 몸에 마귀영이 들어온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게 되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태복음 27장 5절에 자살해버립니다. 스스로 몸에 달아서 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언제 마귀가 들어가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화가 나고 혈기가 나거나 이렇게 할 때에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자칫하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의 기업의 축복은 온유한 자가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말씀합니다.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분노의 시대입니다. 짜증스럽습니다. 어느 곳을 가도 늘 쫓기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낭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정서를 우리가 교회 가정에서 교회에서 메말라버린 정서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폭력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섬기시면 십자가까지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이 사회에 한국교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